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에 왔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상 아름다운 남자. 아니 두 분이 어떤 사이? 센터장님. 네. 어떤 사이세요? 네? 어떤 네? 사이세요? 얼척 없는 네. 사이세요. 얼척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얼척 없다는 말. 잘나도 뭘 힘을 없다. 아, 네. 네. 아, 여기. 강주로 놀러 오세요. 네. 센터장님도 한 말씀. 우리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너무 예뻐요. 이제 포토존이. 여기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 김영우 센터장님입니다. 광주로 놀러 오세요. 네. 광주로 놀러 많이 오세요. 네. 볼거리, 네. 볼거리, 네. 네. 즐길거리가 풍족한 멋있는 광주로 놀러 오세요. 네.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그러네요. 많이 볼 것 같아요. 이걸로 찍을 거지. 찍어. 그냥 사진으로. 아니 옆에 안 나오겠지?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죠. 아 이렇게 찍어야 돼 이거 나. 응?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오면요 이렇게 광주에 여러 가지 볼거리 그쪽 먹을거리 이런 데를 안내하고 있고요. 영상으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 내 마음을 알아주는 광주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에 왔습니다. 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는 모두에게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현장 밀착 산업인 관광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구축되었습니다. 광주 광역시만의 특화 관광사업 아이디어 및 콘텐츠를 보유한 관광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역 관광 전문 인력 및 관광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 관광산업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과 전통적 관광기업 교육 및 활성화에 기여해서 광주 관광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창업 성장의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소식이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는 교육 및 컨설팅, 예비 창업자 교육, 스타트업 공모전,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혁신의 입주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광주다움 관광 상품 개발하고 관광 OJT 아카데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일자리 상담소, DX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 지원센터 소식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안전지킴이 텔레카입니다. 여기는 광주 관광기업 지원센터 컨퍼런스룸입니다. 정말 시설이 멋지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광주투어 015 컨퍼런스룸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강의도 할 수 있고 팀워크로 해서 교육도 받고 강의하는 컨퍼런스룸입니다.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안에 콘텐츠 제작실, 촬영실, 편집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열어줄게.
여기 1인 미디어 방송실이 있네요. 저한테 딱 맞는 이게 촬영 방송실입니다.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있는 1인 미디어 방송실입니다. 여기는 편집실이네요. 광주관광지원센터 안에 편집실, 방송실, 촬영실입니다. 너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은요, 관광기업 창업 육성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기업 개선 활성화 지원하고, 관광 일자리 허브 구축 및 미래 관광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입니다. 광주로 광주로 놀러오세요. 지원센터입니다. 그네 타고 놀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광주, 당신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 광주입니다. 광주로 놀러 오세요. 이제 광주로 놀러 오세요. 무조건 광주로 놀러 오세요.